폴리글롯의 미래 연구, 탱크와 장갑차가 개입된 시가전.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긴장이 확대된다는 예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3월 29일 우크라이나 헬기는 러시아 본토에 진입하여 정유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 15명 이상을 사망시킨다는 예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국경 인근의 야보리오 훈련장에는 2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배틀 포 샘 데샤트와 장갑차와 탱크가 개입된 영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포 샘 데샤트바는 러시아가 개발한 11인승 장갑차입니다. 주 무장으로는 30mm 자동포,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기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퀴는 8개이고 무게는 15톤이나 나갑니다. 그리고 방어용 플레어 등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베테르보셈 데샤트바와 같은 장갑차는 시가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농부들은 연료가 떨어진 버려진 장갑차와 탱크들을 노획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버려진 탱크들에 대한 사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Теперь втыкаем 탱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компрессор를 먼저 가동하고 기어를 중립위치에 놓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라이트를 켜주어야 합니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으면 탱크가 나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은폐된 곳에서 엔로 등의 미사일을 설치하고 매복 공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숨어서 러시아 탱크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형이 유리한 곳에서 매복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탱크 한 대로 다섯 대와 싸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지금까지 탱크와 장갑차가 개입된 시가전 영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